30대 중반의 제 또래 친구들은 약초에 대해서, 효능에 대해서 믿는 친구들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. 물론 저도 약초 방송 PD를 하기 직전까지 잘 몰랐어요. 근데 제가 몸소 느끼고 체험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변화를 느끼고 나니까 아, 이 약초라는 게 정말로 몸에 이로운 작용을 하는구나. 그리고 효과가 있구나. 본인 소개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약초 방송의 박 PD입니다. 예전에 뭐 몸이 아픈 증상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어떤 증상이 있었죠? 아, 이게 몸이 아프다는 느낌보다는 제가 1, 2년 정도 변을 볼 때, 아, 이게 좀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변을 하루에 한 평균적으로 10번 정도를 봤어요. 그리고 굵거나 약간 단단하다기보다 약간 묽은 변을 주로 많이 본 것 같아요.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년은 무조건 넘었고 한 1,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원인은 모르나요? 원인은 모르겠는데 제가 음식 먹는 식습관이 불규칙하고 뭐 이러지 않을까, 그냥 그렇게 추측만 하고 있는데, 저는 이게 처음에는 심각하다는 생각을 못했어요. 그냥 변을 많이 보니까 그냥 좀 불편하다, 화장실 너무 많이 간다. 근데 변 너무 많이 보면 아프고 그러잖아요 또. 그러니까 이게 1, 2년 이렇게 누적이 되니까 뭔가 손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, 근데 제가 요거를 치료를 했습니다. 그리고 치료를 한 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. 근데 1, 2년 정도 알았잖아요. 근데 요거를 한 달 만에, 아, 이게 믿기지 않을 수 있겠지만 1, 2년 정도 알았던 질환을 한 달 만에 치료를 했습니다. 어떤 방법이었나요? 아, 제가 이걸 어떻게 치료를 했냐면, 제가 약초방송 PD로 활동을 한 지 올해 1월부터 활동을 했습니다. 여러분들 이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죠? 제 얼굴은 처음 보겠지만, 예. 네. 근데 제가 이 증상을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고, 그리고 올해 한 2월 달쯤에 이 대장편을 해서 방송을 했거든요. 산약을 먹으면 근육이 강화되는 효능이 나타나기 때문인데요. 근육뿐 아니라 약해진 장을 강하게 하는 효능이 좋아서 예로부터 산약은 장을 튼튼하게 하는 약초로 쓰였습니다. 그 방송을 촬영을 하고 나서 제가 교수님께 여쭤봤어요. 아, 교수님, 제가 한 1, 2년 동안 이런 질환을 겪고 있는데, 아, 그러면 요 제가 이 산약이란 걸 먹으면 효과가 있을까요? 라고 여쭤봤죠. 여쭤본 뒤에 제가 이걸 먹기 시작했습니다. 교수님이 산약 한 봉지를 이렇게 주셨어요. 그래서 이거를 집에 가서 후라이팬에 볶아서 하루에 한 스푼씩 먹어라. 그리고 지난번에 교수님이 주셨던 산약을 다 먹어서 이번에 인터넷으로 산약을 조금 더 구매했어요. 근데 요거는 하얀색 요 가루로 먹는 것보다 볶아서 갈색 빛깔이 났을 때 먹는 게 효과가 더 좋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냄비에다가 볶고 있습니다. 지금 보이시나요? 백색에 가까운데 이걸 볶다 보면 여기 지금 갈색깔 보이죠? 이 갈색깔처럼 색깔이 날 거예요. 이렇게, 이렇게. 흘렸네요. 여러분들은 흘리지 않도록 하고 이렇게 이렇게 제가 카메라로 찍으면서 볶다 보니까 이게 약간 서투른 것처럼 듣네요. 요거를 무조건 약불에다 살살 볶아주면 갈색깔이 나오는데, 이렇게 볶아주는 게 효과가 좋다고 교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. 요거를 하루에 3번, 밥 먹는 숟가락 정도로 한 숟갈씩 먹어주면 장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. 혹시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요 마카루 산약 추천드립니다. 이제 다 볶아줬거든요. 이 상태로 먹으면 좀 뜨겁기 때문에 불을 끄고 식혀서 이거를 이따가 먹도록 할게요. 구독! 좋아요! 눌러주세요. 이거를 먹은 지 2주 만에 증상이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. 아, 정말로 변을 하루에 10번 보던 걸 한 5번 정도로 줄고, 그리고 지금은 하루에 3번 정도로 정확하게 준 것 같아요. 그리고 변의 상태도 묽었던 것들이 단단해졌어요. 아, 근데 저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. 제가 지금 나이가 30대 중반인데요. 30대 중반의 제 또래 친구들은 약초에 대해서, 효능에 대해서 믿는 친구들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. 물론 저도 약초방송 PD를 하기 직전까지 잘 몰랐어요.
근데 제가 몸소 느끼고 체험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변화를 느끼고 나니까 아, 이 약초라는 게 정말로 몸에 이로운 작용을 하는구나, 그리고 효과가 있구나 라는 거를 확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. 그 외에 약초 방송을 하면서 뭐 조금 마음이나 뭔가 달라진 점이 제가 약초 방송 PD를 하면서 실생활에서 좀 많이 달라진 점들이 있는데요. 일단 우선적으로 저는 육식 인간이에요. 하루에 세 끼를 고기만 먹는 사람이거든요. 어느 정도냐면 하루에 고기를 1kg를 먹던 사람인데, 교수님과 이런 약초 방송을 하면서 음식과 식이섬유, 섬유질 뭐 이런 영양성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, 알게 된 이후로 현미와 초록색 야채들, 그리고 당근, 시금치, 브로콜리 이런 것들을 섞어서 먹고 나니까 이게 몸의 활력이라든지 에너지가 확실히 달라짐을 느끼고 있어요.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저 박PD 처음으로 인사드리고요. 저 약초방송 열심히 촬영하고 편집하고 교수님과 함께 으쌰으쌰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항상 감사합니다.